얘기해야 돼? 아, 네. 자, 김태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인데요. 정말 기분 좋은 날이고요.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멋진 컬링 전사들이 지금 한인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곳으로 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용, 차민규, 김태현 선수 수고하셨고요. 아, 대한민국 마음속에 저장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저장. 네. 이게 더 웃겨, 그 다음은. 자, 컬링 타 들어갑니다. 영미! 아 진짜 진짜 흥분 많이 하셨네. 더 둘이서 그냥 하우스 말 다 하는 거. 와, 아 진짜 예능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저장. 이거 저장. 저장. 자 이거 영미. 따로 따로 써야 돼. 우리 방송도 저장. 저장 이제 저장 우리 방송 저장. 왜냐면 기존의 저장은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야. 저장되지 않고 날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방송도 저장. 완전 완벽하게 이제 진짜 리얼 한 치도 안 세게 정말. 방송도 저장. 저장. 첫 곡 나야나 할 거야. 아 영미 나야나 그냥 그 지금 이미 다 뽑아서 이따가 쓸게요. 메모장에. 저 잠깐 올라가도 돼요? 아 왜? 저 노트북 그거 충전이 안 가잖아. 우리 방송도 저장. 어 아니야. 아 네. 아니야. 이거 왜? 자 20퍼 너무 촉촉해요. 하루 재미가 그러니까 방판 아니야 네 방판 너무 좋아. 아 이 냄새 왠지? 네 육식당 방판 방판은 그래가지고 이게 서커스가 온다는 거야. 세트만 사실 아니 그때 러쉬도 네. 나 너무 좋아가지고 아 쏟았어요. 일단 소혜 녹음 좀 할게요. 네. 아 소혜가 뭐 하는 거 있어가지고. 어 사포 소개하는 거. 어, 아니 네. 앉아 계실게요. 앉아 계세요. 자 갑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망 아, 코트 아프터 아아 맞다 배승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시가드와 언더웨어.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유세트를,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세트,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을, 응?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뒤에 관종이래. 자, 주식회사부터 할게요. 네.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썬블럭 젤 세트.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크림. 1인 가구 전문 브랜드 비티온유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방문화 선도기업 비바싱크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야, 네. 배승재 인터넷 참여하시는 너무 반갑지. 배승재 인터넷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배승재 인터넷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톡톡톡 네. 예뻐지는 소리. 알 맞추려고 친구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경관을 권관종.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푸른 고려 치킨 교환권을,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치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트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마싱크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커피 교환 쿠폰들,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에어 선물 가져가세요. 연습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았지 뭐. 소외의 시대가. 홍기가 소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마터에서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아예 없어? 네. 아 이거 이따 생방 때 꽂은 것 같아. 아 그러면? 저 정 없을 때 말할게. 아니 내 거 대신 꽂아도 되는데 펌이 안 돼. 선생님 여기다 꽂으면 안 돼요? 나? 네 핸드폰. 상관없어. 위가 이게 선이 안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필요 있지 않겠습니다. 둘이 할 얘기 말할 줄 알았는데 어색하네 그게. 아니요. 저희요? 했어요. 말하다가 말하면 소의 기억을 꺼내주려고요. 아, 둘이 기억이 달라요. 기억이 달라요. 기억의 조각을 지금 맞춘 중이에요. 아, 신기해요. 효도가 하고 싶은 뭐야? 자꾸 효도가 하고 싶어. 왜 이거 모르세요? 효도가 이거, 하고 싶어. SNL에서 여동생. 아, 그건 안 돼. 효도는 왜 들어가 있지? 그때 대사였어요. 제가 카네이션 드렸어요. 아, 맞다. 카네이션 가지고 계신가요? 피디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와. 뭐하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사실 그거는 촬영할 때만 한번 하고 연습을 그 저기 그 안무 선생님이 하신 거. 뭐 다른 기억 같은데? 또 다른 기억. 무슨 이야기죠? 어 원래 가수가 하고 싶어 아닌가? 맞아요. 네. 그걸 너무 연습을 천하의 권역수 혀가 길다라고. 정작 조각 모음 실패. 제가 맞는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니 나는 그거보다는 아니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다. 컬링 진짜 잘하고 있는. 자, 김태현 선수. 아이고 아니구나. 방송을 위해 엠바고래.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긴 호흡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그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하는 적이 많이 없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차 인사드리고 저 차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권혁수의 텐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연기자 권혁수의 앞으로의 목표였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네,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BNT 인터뷰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포부도 말씀드리면서 계획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방송만 하는 방송인 혹은 예 개그하는 개그맨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연기 도전을 예, 열심히 하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근데 라디오 진행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합격점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예 발음도 새고요. 네
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제가 데뷔한 이후로, 네, 연기 목표를 갖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여러 역할로, 긴 호흡으로 연기하는 모습, 이제부터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SBS에 이렇게, 예, 스페셜 DJ를 한 이상, 또 SBS에서 이렇게 긴 연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채팅창 연기, 박문성 위원한테 지지 않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는, 예, 오버페이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연기를 해서, 결코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기운이 엄청 세시더라고요. 네. 자. 아, 저 혁디 권혁수의 변신 계속해서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뭔가 끝인사처럼 돼버렸는데, 아, 오늘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아, 권태네의 마지막을 아주 상큼하게 장식해 주실 분, 아, 저 대신 김소희의 DJ가 대신 진행하는 팽텐 하는 날이고요. 아, 오랜만에 만나는 팽디와 저의 케미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온 건설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윗,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 대우, 알바몬, 평택효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난난공, 난농공,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쉽지만 그래도 컬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 게임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윗,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 스위트, 야나두. 아, 그렇죠. 이런 거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죠. 소희 훨씬 잘한다고. 컬링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컬링 잘해요. 아니, 내가 읽은 거 지금. 뭔가 약간 그렇죠. 인정. 저희한테 컬링 소식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네. 컬링 보시면서. 네, 컬링 보시면서. 네. 소예 보시면서. 이오프님이 솔직히 컬링 위주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도 켜져 있으면 그거 위주로 예, 볼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미. 폐막식도 거의 끝나가거나 끝났거나 하는 시점. 아, 폐막식 몇 시예요? 어? 8시? 8시부터 한 10시 하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평생 얘기는 좀 안 하... 아, 네. 아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오늘 폐막을 했다 이 정도만. 오늘 폐막을 했다. 마지막 날이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냥 컬링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네. 컬링은 이미 어떤 승부가 난 거니까. 이렇게. 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희가 DJ로 엄청 잘하기 때문에 혹시 네. 편하게. 아, 저 진짜 마음 되게 편해요 지금.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효도 얘기 아직도 하시는 분 계신데. 혹시 가만히 있으면 소희가 원고까지 챙겨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 딱딱 읽으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희가 구성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네. 좀 뭔가 떴다 막았었다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던져. 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다가 문득 팽디가 떠올랐다고요? 설날에 떡국을 먹다가 문득 팽디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다고요? 그만 말아요.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거든요. 봐도 보고 싶고 들어도 듣고 싶은 팽텐 시작합니다.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쓰면 안 돼.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찾아뵙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혁수 오라버니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네. 엄청 어색하네요. 네, 왜 어색한 호흡을 이렇게 자꾸 뱉으세요? 아,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네. 저와 팽디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혁디와 팽디는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거죠? SNL 이후로 처음 뵙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제가 사실 더 이야기를 네. 아까 인사하면서 네. 더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외국에서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아, 외국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근데 그때 소혜 양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준비하는 게 워낙 많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들린 격이고 아~ 네,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지금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마. 네, 맞습니다. 마마. 맞습니다. 홍콩에서 아~ 예, 인사를 했었었죠. 아, 정말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 그때 네. 무대를 준비하시려고 아침부터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잠이 덜 깬 상태로 막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고 네. 저는 마마 쪽에 어떤 제가 뮤지션으로 간 줄 알았나 봐요. 하도 김경호 형 흉내를 내니까 제가 뮤지션으로 네. 참가하는 줄 알았나 봐요. 네. 그 무대 리허설 하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네. 할 거 없이 그냥 머뚱머뚱 서 있는데 네. 아 그러면서 우리 그때 아이유와 이 친구들하고 네. 하이파이브 하면서 소연을 아. 봤었죠. 근데 네. 멤버들이 다 네. 자고 있었어요. 아 맞.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마마에서 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시상으로 갔었어요, 사실.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일찍 갈 필요가 예, 없었는데 예. 네, 제가 무대가 있는 줄 알고. 아. 착각하셨나봐요. 제가 마마에서 김경호 형 형님, 네. 김경호 형님 노래를 하기에는 그쵸. 네, 좀 초라하죠, 제가. 아, 아니요. 아, 자, 저희는 그리고 강력하게, SNL, 3분 여동생 코너에서. 어머. 네, 함께 연기를 했었죠. 그쵸,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 기억나시죠? 아, 그때 되게 사실 그 장면이. 네.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좀 우울하고 이런 장면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전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소혜 양이 아~ 그 촬영 당시 때는 아~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배역에 빠져서 아, 진짜로 진짜 도착하면서부터 배역에 빠져서 꽁트를 찍는데 그렇게까지 디피하게 감정 몰입을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제가 그때 처음 연기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차례라는 걸 듣고 네.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써니 그걸 했어야 됐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온 제 머리가 그걸로 빠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아, 두 가지가 너무 양상이 네. 달라서? 네, 거기다가 처음 뵀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왜 그랬죠? 저는 아, 무서운 선배님이구나. 저 혹시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날 생일이었어요. 아, 기억나죠? 네. 그때 기분이 안 좋았을 리가요. 생일 아이오아이와 함께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희 양이 처음에 원래 되게 차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배역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때 연기를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때 처음 해서 완전 진짜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어요. 아,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완벽했죠. 아. 그리고 그 주 때 SNS 생방을 하는데도 정말 긴장을 안 하고 제가 그 당시까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긴장을 안 하고 너무 재능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분들의 재능 많이 부러워하진 않는데 이 소혜 양의 그리고 또 드라마도 하셨었고. 네. 네. 아, 재능이 너무 부러워요. 아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연기도 잘하고, 아유. 이 디피한 연기. 제가,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에서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또 버킷리스트 중에 소혜양과 함께 네. 드라마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약간 공포? 공포? 네. 저를 죽이고 싶나요? 프로몰로 나와서? 네. 채팅창에 둘이서 뭐 하냐라고. 저희 지금 기억에, 조각 퍼즐을 맞추는 중이에요. 거의 다 맞췄어요, 네, 맞습니다.
아, 서로, 아, 채팅창에 서로 어색한데 욕 한번 하고 시작이라고. 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주셨네요. 아, 왜 이렇게. 어색한 게 저는 사실, 또, 올해 스무 살 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좀 이렇게 깔맞춤을 해보려고 네. 굉장히 오늘 좀 귀엽게 해보려고 신경을 좀 쓴 거예요. 이게. 아, 오. 전혀 모르신 리액션이에요. 아, 그렇게. 네, 안경을 쓰셨네요. 네. 채팅창에 네. 최야 혁수 2주째 저렇게 웃고 있어. 아. 아, 우리도 적응 중이야. 네, 제 아, 원래 웃음소리예요. 아, 그러세요? 네, 스타카토식으로. 아. 네. 이 코너 오프닝 너무 길다고 지금 항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큰일 났네요. 네, 어쨌든 올해로 20살이 되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저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달라진 거 없나요? 20살이 딱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요? 네. 뭐가 달라졌지? 주량이 늘었나요? 아, 그럼 네,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요? 장난입니다. 네. 장난이죠, 당연히. 네. 어떤 게 뭐, 아, 왜 쪽으로 달라지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뭔가 딱 느낌상 뭔가 아예 보시기에 똑같나요? 더 예뻐졌죠. 딸이 갈수록 나날이.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 최고의 최고의 칭찬. 그렇게 웃으실 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쁘고 내일보다 예뻐질 것 같은 네 그런 소해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소해도 혁수 웃음 한번 따라해봐라고. 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죄송해요. 네. 아이고야. 자. 네. 이거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네. 네. 자, 얼마 전에 네. 설이었어요. 네, 그쵸. 네. 뭐, 팽디에게 또 특별한 설이었을 것 같은데, 스무 살이 되면서 네. 맞는 첫 네, 설이었는데, 네. 설날 때, 뭐 하셨어요? 저 설날 때 친가 갔다 왔어요. 친가? 네. 친가 가서 네. 고기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네.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먹는 거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까? 아, 저는 아, 그냥 정말 잘 먹고 너무 네. 많이 먹어요. 제가 그거 네네네네. 그것도 봤거든요. 어떤 그 거? 혼자 사는 프로그램. 네, 저 네, 네, 혼자 사는 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네, 저 진짜 제가 피자는 많이 못 먹는데 네. 밥은 잘 먹어요. 아, 아 약간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문세윤 형님이 아. 한식 뚱땡보라 그래가지고 아. 밥은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다른 네. 걸 못 드시거든요. 아, 그래요? 한식 쪽으로 많이 드시나 봐요. 오.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아, 그, 아. 저는 청소기입니다. 넘사벽이네요. 소의 음복했음이라고. 아. 그 어르신들이 네 그러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자 활동을 뭐 이렇게 드라마도 하시고 많이 네. 하셨는데 세뱃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드렸나요? 아 저 이번까지 받았습니다. 아 이번까지? 네. 그럼 다음부터는 드리겠다는 어떤 포부인가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드려야죠. 네. 아 소혜양이 활동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드렸어도 됐는데 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할머니도 주시고 네. 네, 막 큰아빠도 주시고 네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많이. 아 혹시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조금 이제는 줄 때가 되지 않았니 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제 동생이 네네 아 동생이 네 절을 한다고 네. 돈을 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아 걷어찼나요? 네. 그건 아니고 많이 빵 찼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아~ 네 조금 전에 예 네. 열렸죠. 아마 베라보니 목이 엄청 갔을 겁니다. 아 베라보니 네. 베라보니 네. 네. 아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의 중계를 꼬박꼬박 챙겨봤다고 베디가 네. 자랑을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네 제가 네. 진짜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진짜 안타까운 것도 막 보내고 네. 엄청 보냈어요. 그럼 아. 끝나고 답장이 오세요. 아, 진짜요? 네.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같이 그러면 저는 뭔가 엄청 뿌듯한 거예요. 네네. 지금 막 이렇게 중계하시던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이렇게 네. 생방송으로 문자를 하니까 생문자를 하니까 아, 생문자? 날 문자를 왔다 갔다? 네. 어.
그 좋았어요. 어, 그렇다면 어, 배성재 캐스터의 최고의 어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 그거. 최고의 멘트. 그 400 아니 200배 잘한 것 같다고 하니까 네. 옆에서 어떤 중계하시는 분이 저는 300배 잘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니 왜 웃으시죠? 아니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중계를 네. 네, 라이브로 듣진 못했는데 아. 네, 두 분이 네. 뭘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가끔 있더라고요. 네, 200배, 300배 이렇게. 아, 네. 아니 제가 성명님이 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스켈레톤 때. 네네네네. 그때 200배 아. 잘한 거, 300배 잘한 거, 그럼 저는 400배 잘한 것 같습니다. 400% 한 것 같습니다. 이러셨거든요. 네네. 그걸 듣고 빵 터졌죠. 아, 숫자로 그렇게. 네. 아, 지금 제가 못 살렸지만 네.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니요, 무지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고요, 저희는. 네. 네. 자, 우리, 어, 배디. 네.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의 어, 그럼 중계는 네. 몇 점 정도? 어, 제가 네. 진짜, 제가 어제, 아니, 연기 레슨 받을 때도 네. 중간에 그 중계를 실제로 봤어요. 생방 중계를. 네네. 근데 어, 연기 레슨을 봤다가도? 네. 아. 다 같이 봤어요. 네네. 근데 저는 중계 보실 때 저 SBS밖에 안 본다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배성재 아나운서님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들도 축구랑 이 중계는 베라보니 거밖에 안 본대요. 아. 네, 그래서 엄청 뿌듯했죠. 어, 근데 저도 인정하게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고 네. 이상하게 성재 형님 중계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결혼 안 하시냐 물어보시고. 네, 네. 아, 그런 얘기는 직접 네, 오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어, 재밌게 본 경기 있어요? 어, 저는 스켈레톤도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다 보고. 네네. 그리고. 조금 이른 시간에 했으니까요. 네. 네. 그 동메달 김민석 선수. 아, 김민석 네. 선수. 저 진짜 보다 울컥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 막 문자 보내고 또 짱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울컥 했는데, 김민석 선수. 네. 너무 이미. 그리고 또 되게 아. 어린 친구. 소혜, 우리 팽디보다 동생이잖아요. 아! 어린 친구. 저랑 동갑인가요? 저랑 동갑. 동갑이에요? 네. 한 살 동생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진상에 소혜 스무 살 되더니 사회생활 늘었네. 라고. 아니요. 아, 동갑이래요. 아, 그래서 더 이렇게 눈물 날 뻔했나 보다. 아, 역시, 그렇죠? 네, 95년생이. 네. 동갑의 힘. 네. 네. 뭔가, 어이구야. 소혜야, 어색하면 너도 웃어라고, 채팅창에. 아니, 네. 아니, 저 너무 웃겨요, 지금. 아니, 그만 해주세요. 아. 아이고야. 누가 웃음벨을 눌렀나, 라고. 아, 대사 없이 웃음소리로만 진행하는 라디오는 처음이라고. 네. 아, 그만. 아, 진짜. 아. 웃긴 포인트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아, 여기서. 아, 너무 재밌는 건 근데 방송용이 네. 없네요. 그죠? 아. 네. 한 시간 쪼개기 방송이라는, 그리고 방송에 쓸 수 없는. 웃음가스 틀어놨나요? 네. 네. 정적. 아, 정적이네요. 네. 네. 아, 일단 이렇게 팽디와 간단한 이풀기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첫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죠? 바로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한마디! 저 팽디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답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를 지금 듣고 올까요? 아, 이거 문자 소개하고? 여기 취향상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딱 하고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노래 들으면서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네, 어, 한두 개? 급식체 얘기가 있다 나오니까 첫 번째 거 그냥? 급식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어? 그럼 급식체 얘기가 나오니까 어. 다른 거 그럼 김현진 씨 거 그냥 할까 그냥? 그럼 저
그러면 아니, 같이 김현지 씨 거는 빼고. 어차피 빼고 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이정원님 것도 얘기했네요, 저희가. 뭐죠? 아, 네. 호박고구마. 저 개인기, 개인기. 아, 오, 개인기. 그러니까, 글씨, 그러니까 글씨는 빼고, 네, 호박고구마나 김경호 같은 걸 해보면 되잖아. 아, 김현진 씨 거. 아,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아, 아, 아. 첫 번째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그냥... 웃긴데, 그죠? 뭐, 어떤 거? 냉장고 몇 번 열어보나요? 김현진 씨 거 뒤에 거 빼고 앞에만 하시. 잠시만요. 누면 좀. 아마에서 김경호 형 형이 네. 그때 되게 아이와 함께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깼냐 기억나죠? 아, 네네네 그때 기분이 안 좋았을 리가요. 생일 아이와 함께하는데 다음 형수 씨가 MT 생일 아이와 함께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어, 사실 소영이 아 처음에 아, 언제 또 6월에 잡으실 거죠? 저 드라마 언제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았음이 한 시간 쪼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소 보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쪼개기는 못 나가죠? 네. 네.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피디님의 마지막 날인데 아니요 편하게 하세요. 막. 긴 마와 넓은 포즈 자 하면서 김현진 씨 글을 그냥 하수 씨가 읽어주면 되지. 김현진님 김현진 씨가 보내주신 겁니다. 네 네, 바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현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팽디, 혁대한테 개인기 배워보는 건 어때요? 권경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권경호 알고 계시죠? 김경호 제가 형님 김경호 형님을 제가 흉내내는 걸 알고 계시죠? 아... 네, 그 뒤에 아마 개발한 거랑 저희가 같이 꽁트할 때 아... 뒤에 개발한 거랑 네, 아 당연히 알죠. 어,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그거 말고 아, 좀 어렵나봐요 그거는 제가 꼭 네. 거, 진짜 만나면은 호박고구마 네. 같이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어 진짜요? 제가 그러면 네. 박혜미 선배님하고 네. 이순재 선생님하고 네. 그 정준하 선생님 아니 그것까지 해볼 테니까 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저는 반대로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안 돼요? 반대는 무대와 왔어요. 반대가 훨씬 쉬운데 자 그럼 알겠습니다. 한번 먼저 시작해주세요. 네. 뭐였죠 처음에? 그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 거기 아닌가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맞다. 네. 엄마 이게 뭐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아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난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겠죠 어머님. 아 그래. 호구마 아.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어 이제 됐냐 이 앱에 내가 미쳤어 아 정말 대사만 외우셨네요 거기서 약간 목을 조금 예 소양이 최대한 갈만도 한데 이 앱에 내가 미쳤어 이렇게 해주셨네요 내 미쳤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엣지를 조금 넣어주시면 아, 조금 더 완성도가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진짜 네. 올라올 때까지 매니저님이랑 같이 네. 정말 연습을 했거든요, 막. 와. 어, 근데 다 잘 잘했는데 마지막만, 예, 내 미쳤어! 약간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소의 대본에 강한 애라고. 채팅창이 올라왔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면은, 네. 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네. 호박고구마를 외치는 그 표정인데, 네. 네, 결국은 그건 공부를 안 해가셨어요. 네, 아니에요. 네. 몰라요. 알겠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네. 예, 다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으니까요. 네. 아, 좋아요. 자, 강주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팽디는 하루에 냉장고 몇 번이나 열어보아요. 혁디는요. 일단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열어놔요. 웬만하면. 예. 자꾸 들락달락 하는 게. 예, 그래서 열려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와우. 하고요. 네, 아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저는 근데 냉장고 밖에 있는 식품들을 좋아해요. 아, 냉장고 밖에 있는 식품이라면 군것질. 네. 그 불땡 볶음면 아시죠? 아, 매운 라면 볶음면. 네. 네, 그거, 매운 볶음면. 네. 그거를 완전 빠져가지고 그거를 정말 많이 먹어요. 저는 그거 한 번 도전하고 한 입 도전하고 네.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매운 거 못 드세요? 아, 매운 거 못 먹어요. 아. 네. 오. 매운 거 매운 거 먹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미쳤어! 이렇게 날뛰고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채팅창에 소희의 입술이 빨간데 방금도 불땡볶음면 먹고 왔나요? 라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틀 전에 네. 그 광고, 지명 광고를 찍어야 되는 걸 알아서 네. 급 다이어트를 했어요. 2주 동안 먹다가. 아, 급 다이어트? 네, 그 오늘 끝나고 또 먹었죠. 오늘 끝나고? 네. 아, 오늘 먹긴 먹었네요. 아, 오늘은 냉면 먹었어요. 아, 냉면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냉면도 냉장고 안에 있는 건데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 직접 해드신 건 아니고? 네. 가게 저, 가서?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 하나 더 할까요? 아, 네. 아, 이쯤에서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위키미키의 랄랄라. 곡 소개도 DJ인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권하는 와서 아 그럼 노래 거예요. 노래 듣고 오는 것도 소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또 코너지기가 리드는 좀 해줘야 돼. 물을 아, 떠다 놓으면 이제 소외가 아, 떠다 놓으면 이제 물을 맛있게 먹. 이야기 해볼게요. 위키미키의 랄랄라. 이거는 계속 활용해야 되죠? 아 아니요 지금 이제 앞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이거 빼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생방을 하는데도 정말 긴장. 코너지기가 잘 모르네라고 해주시네요. 여자들의 마음보다 좀. 저기요. 네, 권혁수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김세월 김세. 아, 이거 소위 가는 거야, 소위가.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아, 그래. 근데 이게 저, 이거 타이틀을 달고 해요, 그냥? 네. 아, 이거 달고. 아, 코너 안에 코너로 이렇게. 코너가 콘텐츠. 네, 아. 소위 하는 거야. 아, 코너가 콘텐츠. 예, 정신이 없네요. 일단 권혁수 나레이션 첫 대사 빼고는 아, 요구나 앞에 권 대사 빼고는 자, 뾰로롱부터 이제 권혁수예요. 아, 뾰로롱 뒤에? 어, 그렇죠. 권혁수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권혁수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 주위에 색다르고 특이한 사람을 제보해주시면 저 팽디가 싱크를 100%로 연기를 재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와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랑 띠동갑인 사촌 누나가 있는데 예전부터 저랑 잘 놀아주고 친했거든요. 그런데 이 누나가 만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 혁수 잘 지냈지? 키가 더 컸네? 180 각이다, 각. 무슨 각? 응, 혁수, 넌 빼박 켄트 180 각이다. 어? 그치, 그치. 동의? 어? 동의 보감? 보감. 깨! 인정? 어, 인정?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인정, 옆구르기 인정, 풍차 돌리기 인정. 인정 올리지 말고 인정 내려. 내가 요즘 이거 공부하잖아. 급식체 어때? 힙하지? 심지어 누구한테 이상한 급식체를 배워온 건지 물 만난 듯 급식체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이랑 식사하는데도. 세상에, 이 떡국 이 맛 실화냐? 레알 우지고 잘 있는 맛이네요. 우리 할머니 금손 인정이다. 인정? 아, 누나, 우지고 자리고가 아니고 오지고 지리고거든?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잖아. 그만 좀 해.
어머, 이건 소고기? 소고기 향이 거기서 왜 나와? 설까 말할게요. 이건 정말 띵작이에요, 띵작! 커요운 나만큼 커요운 떡국이라고요!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아, 지금 분위기 쌓여진 거 안 보여. 아, 누나 그만 좀 해, 제발! 어? 그럼 이게 바로 나쁜 싸? 나 때문에 분위기 쌓여졌다? 맞지? 혁수야! 나쁜 싸? 그런 거 없거든? 아, 진짜 듣기 싫어, 누나. 완전 폭망! 아무 때나 급식체를 남발하는 사촌 누나. 이 누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팽디. 네, 아. 와우. 급식체, 저하고 아주 연관이 많은데. 아, 네. 팽디도 급식체 많이, 뭐, 알고 활용하나요? 저는 애들이 저보고 아싸라 불러요. 저는. 네. 제가 아싸가 뭔지 몰라서. 네네. 아싸가 뭐야? 하니까, 너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아웃사이더였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도 몰랐고, 갑분싸도. 네.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만 알아요. 아, 그렇게 두 개만? 네. 어, 아, 채팅창에, 일단 둘이서 하니까 꽁트 완성도가 높긴 하네, 라고. 도대체 프로가 어떻게, 예, 굴러갔나요? 네, 지금. 아. 배성재 형님의 발령기로 대라버니보다 정성스럽네요. 정성이 있었습니까? 네. 어쩐 제가 잘하고 있나 의심을 했는데, 네, 좋은 평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얼마 전까지 네. 학생이었잖아요, 우리 팽디가. 네, 그렇죠. 네, 진짜로 학생들이 급식체를 많이 쓰나요? 네, 완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띵작, 뭐. 네. 막 오지고요, 지리고요, 막 이거 다 외우고 아 이거 알아요, 뭐 갑치, 넙치, 시금치, 고슴도치. 아 옛날로 말하면 치치치자로 끝나는 말은 해가지고 이게 쭉 네. 나열식으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아, 동생 아까 있다 그랬는데 네. 동생도 급식 많이 쓰나 봐요. 네, 동생이 막 뭐 알려줬는데 언니 언 막 이런 거. 언니 언 이렇게 했나요? 아, 언니 언 이건가 보다. 언니 언, 네, 언니 언 대답할 때. 네.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주범인 것 같기도 해서 너무나 죄송한 게 네. 저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식의 특강 서혁수의 급식의 아. 특강이라는 코너가 이제 조금 우리가 재밌게 놀고 네. 또 바른 말을 사용해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연중에 네. 이제 기운을 풍겼는데 너무 네. 은연중에 풍겼는지 학생들이 이제 재미 위주로만 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 근데 그것도 너무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급하게 매를 맞아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네. 권역 채팅창에 권역수 이꼴 만악의 근원이라고. 네. 아 근데 아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조금 더 예 좀 이렇게 뭐냐 뭐라 그럴까 각색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라는 메시지 조금 더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 네 사실 뭐 문자를 흐트리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예, 그리고 또 빠르게 예 유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즐겁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어른들한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만.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가?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또 그때랑 또 색다른 또 다른 예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구나. 맞습니다. 네. 권혁수 3대 사회학이라고 하신 분은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3대 사회학까지 올라갔는지 좀 디테일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아 어쨌든 사연 속에 이 누나, 네. 사촌 누나 계속 네. 급식체를 써도 괜찮을까? 근데 이 자 안중현 씨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마 사촌 누나가 띠동갑이면 나이가 조금 네. 아마 거의 저 정도 되거나 저보다 좀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급식체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스웨그가 좀 안 나오고 좀 어울리지 않는데 아. 억지로 낑겨 맞추고 잘 모르면서 이렇게 써서 더 이렇게 약간 부끄럽고 그쵸. 괜히 그래서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딴 데 가서 그렇죠. 되게 외계화하는 사람처럼 네. 들릴까 봐 쓸 거면 제대로 쓰고 뉘앙스를 제대로 내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지고요? 아, 지리고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지고 지리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 아~ 약간 느낌이, 그 스웨그가 잘 안 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있을 땐,
또 되게 그쵸 개면적잖아요. 그쵸. 근데, 하면 설날 때 세배 올리면서 급식체 쓰진 않잖아요. 그쵸. 네. 정중한 톤으로 이렇게 인사드려야지 네. 급식체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네. 네. 오지게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네. 꽁트에서만 하는 그쵸. 거고요. 그쵸. 네. 아마 누나 조만간에 여러 질타를 받으면서 스스로 조금 예, 반성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사연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년 반 된 사원입니다. 회사의 생활에 거의 다 적응도 됐고 일도 익숙해졌는데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안녕 모두들 좋은 아침. 아 네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권성원 내가 오는 길에 붕어빵 사왔는데 먹을래? 근데 제가 아침을 먹고 왔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하긴 한데. 어허 네 먹어 괜찮아. 붕어빵은 간식이지 간식. 간식비는 따로 있잖아 그지? 권성원은 정말이지 복스럽게 먹어서 참 좋아. 복스럽게 먹어서 참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척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부장님께서는 자꾸 제게 음식을 권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권성원, 이리 와봐. 짜잔, 이것 좀 봐. 요즘 유행하는 식빵 사왔어. 먹자. 권성원도 식빵 좋아하지? 아, 예, 부장님 저기. 아, 제가 방금 점심 식사하고 왔는데 저 지금 너무 배가 불러 도저히. 뭐? 그래서? 안 먹겠다고? 내가 이 추운 날 줄까지 기다리면서 왔는데 나 혼자 먹으라고? 나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권성원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같이 맛있게 먹는데. 이거 진짜 안 먹을 거야? 아유 아닙니다. 점심은 소화가 다 됐네요. 부장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한 입. 아 맛있다. 맛있다. 그래야 권성원이지. 나는 있잖아. 권성원 먹는 것만 봐도 난 배가 다 불러. 이렇게 잘 먹으니까 이거 좀 먹어봐봐. 내가 제주도에서 사온 천혜향, 레드향이야. 아, 네. 정말 달콤하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저 이제 미팅이 있어서 외근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얼른 다녀와. 내가 간식으로 호빵이랑 고구마랑 설날에 먹다 남은 약과랑 한가지 있으니까 다녀오면 같이 먹자. 저요. 1년 반 동안 12kg이 쪘습니다. 같이 먹고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잘 먹는다고 좋아하시는 부장님의 음식의 늪 벗어날 수 있는 법 없을까요? 자, 오늘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이야기인데, 아까 잘 먹는다고. 네. 근데 어떤 편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약간, 이렇게 품앗이, 이렇게 나눠 먹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거의 맛있는 거는 같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불닭볶음면은 혼자서도 잘 먹어요. 아, 어머. 자, 다시 한 번. 네. 불땡, 그거는 네. 혼자서도 잘 먹어요. 아, 불땡 매운라면은 네. 혼자서도. 네. 네, 혼자 먹는 또 그 맛이 있어요. 그쵸? 그쵸. 혼자 먹을 때 그 맛을 더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는. 오롯하게? 네, 그런 네. 힘이 생기죠. 네. 저도 약간 근데, 네. 채팅창 이제 식폭력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전 오히려 제가 부장님의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포장을 해요.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막 먹어보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혹시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왜냐면 저는 해도 배가 고프니까,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셔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네. 막 나눠주고 하는데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부장님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반성을 하긴 했습니다. 역대 3대양 맞네. 역시 3대양 맞네라고 3대 사회학이라고 아, 이게 2대째 올라오나요? 네. 네. 아... 급식체 배포, 무단 배포와 식폭력, 이렇게 두 가지. 자, 맛있는 음식. 네.
약간 할머니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할머니가 생각나요. 아. 할머니 이거 먹으면 또 먹으라고 주시고 또 먹으라고 주시고. 아, 약간 무한 서비스 할머니 네. 계속 여기저기서 이거 꺼내주시고 저거 꺼내주시고 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많으신지 그렇죠? 여기저기에 사탕은 한 군데 모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가면 또 요 맛 사탕 있고 저기 가면 이 맛 사탕 있고 눈깔 사탕 있고 촉촉한 사탕 있고 식폭력의 끝판왕이라고 우리 할머니들 네 이렇게 몰래주신 분 계십니다. 아 근데 할머님 또 사랑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먹는 거 봐도 예 배불러 하시는 네. 우리 할머님들. 네, 네. 권랜드 마더리래요. 권랜드 마더. 아니? 아 자 과연 상사에게 거슬리지 않게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아 지금 너무 극단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 너무 이제 그 살찌는 거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씹고 뱉는 분들이 있어요. 아... 씹고 향을 느끼고 뱉는 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극소수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혹시 이분이 너무 괴로우시면 그래 건강이 12kg이 네 물론 12kg 맘만 먹고 고삐 풀면 뭐 한두 달이 찔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원치 않는 몸무게잖아요. 네. 원치 않는 무게가 찐 거고 이제. 배가 부른데 음식을 넣는 거는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이,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이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럽게 먹는 거예요. 막 우악스럽게? 네. 막 꺽꺽 이러면서. 그러면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 정말 잠깐만. 정말 맛깔나게 먹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하냐고 채팅창에. 그거 참 맛깔나게 먹는구나.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네, 야무지게 먹는다고 표현하면 어떡하냐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 근데 되게 복스럽게 진짜 맛있게 잘 드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런 소리 좀 듣는 편이거든요. 네. 저도 큼지막하게 막 그냥 한 입에 때려 넣고. 저도. 네, 그다음에 그 맛을 혀가 느끼는 맛을. 뇌가 약간 검토하고 그 표정으로 나오는 시간이 저는 좀 빨라요. 입에 넣어서 딱 넣자마자 그 향을 느끼면서 씹는 순간 바로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복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되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저기 무덤덤 한 입 먹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우걱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되게 맛없게 보이게 먹게. 아니, 그냥 손으로 먹던가. 손으로만? 네. 떡볶이를 손으로 먹고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3시간 동안 깨작깨작 먹어야지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걸 더 싫어할 것 같다고. 네, 채팅창이 올라왔네요. 그쵸. 깨작깨작거리는 거 별로 어른들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네, 외국은 또 그렇게 깨작깨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좀 여유 있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갑자기 부장님 저 쌀 알러지가 있었어요. 아이디어 내주신 분 있는데요. 퇴사하겠다는 얘기죠. 네,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죠. 아,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상사에게 거슬리지 않게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 글쎄요.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 내고 또 네. 아이디어 주신 것에서 착안하셔가지고 조금씩 녹여보시면 어떠신지.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12kg 다시 뺄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입 사연, 한입 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소희의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밌는 캐릭터, 기억에 남는 사연 보내주시면 저와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구구단의 더 부츠. 아, 죄송해요. 나 이거 했는데 보니까 이미 토요일 날 더 부츠 내가 넣었더라고요. 전날에 네. 이발열지 않을 때. 네. 그래서 범키의 너의 뒤에서. 아, 네. 범키의 너의 뒤에서. 스피드 퀴즈 할 시간 돼요? 응? 되죠? 응. 저 슬로폰 안 가져가지고. 요즘 바쁘지? 저요? 아 요즘은 진짜 괜찮아? 네 완전 괜찮아요. 좀 쉬었어? 네. 다이어트 쭉 하고 광고하고? 네 이틀 갑자기 바짝 했다가 또 그 전까지는 계속 쉬고 주말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요? 구구단의 더 부츠! 어?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 듣고 올까요부터? 네. 잠깐만요. 노래 듣고 올까요? 범키의 너희 뒤에서. 범키의 너희 뒤에서. 많이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범키의 너희 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범키의 너희. 척수가 해야 되는 거죠? 범키의 너희 뒤에서. 근데 키즈라는 소외가 청취자한테 문제를 낸 거예요. 옆에서 주소 마침에 등동댕 땡 이거 아니면 이거 마지막 그냥 두 개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 퀴즈니까 두 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세 개? 응? 뭐 이상한데? 그렇게 하든지 두 개만 돌려야 될 것 같아. 띵동. 이게 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 틀리면 이거. 패스. 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정답이면 하고. 그리고 정답 여기 문제는 뒤에 있어요. 네. 14페이지에 있어요 문제는. 일단은 대본대로 하고. 이게 맞나 이게? 자,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 퀴즈 타임 퀴즈쇼 요해 농락. 퀴즈를 내서 맞추면 선물을, 틀리면 농락하는 그런 코너죠.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방송과 같은 주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단어 2탄입니다.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새로 알게 된 선수나 종목, 뭐 경기 용어, 뭐 이번 올림픽의 유행어 뭐 등등등을 문자로 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관심있게 즐겨보셨다면 아주 쉽게 잘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팽디가 미리 신청한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전화를 걸어서 인사 후 바로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스피드 퀴즈를 바로 낼 겁니다. 자, 1분 동안 7문제 이상 맞히면 성공이고요, 1분 동안 6문제 이하 맞히면은 바로 실패입니다. 자, 미션 성공하면 청취자분들께 쇼핑몰 이용권을 바로 쏴드리고요, 미션 실패하면 청취자님의 선물도 날아감과 동시에 팽디는 굴욕사진을 찍게 되죠. 네. 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를 걸어볼까요? 네. 네, 한번 골라주세요. 5320님. 네. 예비 소집이나 학교를 갔는데 수도권이 터져서 4시간 동안 물바다가 된 교실물 치우느라 옷이 다 젖었어요. 전화하면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하소연할 시간이 없으실 텐데. 네, 다짜고짜 저희는 문제를 낼 거거든요. 맞아요. 네. 수도권이 터졌군요. 네네. 일단 넘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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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7님.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요원입니다. 오! 추워요. 매우 추워요. 살려주세요. 베디는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펭귄이랑 통화하면 살아날 듯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근데 운영요원 이분 반칙 아닌가요? 아, 괜찮나요? 괜찮나요? 아, 채팅창에 이분한테 그냥 가자라고 해주신 분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가보죠 그러면. 네. 오, 이거 딱 역대 신기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스피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컬링 팀 멤버 중 한 분이신데요. 으야! 으야! 네! 그 스켈레톤 남자 금메달 따셨어요. 우리 첫 썰매 금메달! 스켈레톤! 뭐예요? 뭐가 비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평창 마스코트! 백호! 네, 맞아요! 그리고 빙속 여제!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트 500m! 맞아요! 그리고 SBS 해설위원인데 베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말고 핫둘 핫둘 딱 이거 맞아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 한 종목 이승훈 김 선수 김민석 선수 정지원 선수가 출전해서 은메달을 얻었어요. 뭐 하고 뭐 했는데요? 뭐 했어요? 아니 뭐를 앞질렀어 팀끼리 팀끼리 뭘 했어요? 팀끼리 앞질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 컬링팀 주장이신데요. 시크한 표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별명이 있어요. 그 영미야 하시는 분. 아 안경 뭐예요? 안경 후. 맞아. 아 틀렸어. 자, 총 6문제를 아쉬워. 네, 맞추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네, 6문제를 맞추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평창이신가요? 네, 평창이에요. 오, 컬링 보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권혁수입니다. 네, 많이 낮아지셨네요, 톤이. 네. 아, 운영위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 거기서, 네, 운전을, 뭐, 선수들을 이렇게, 뭐, 픽업을 해주시나요? 아. 우와. 뭐, 심사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IOC 위원들. 아, 되게 중요한 일을, 예, 역임하고 계시네요. 자,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네, 500m 시상식. 아, 걸그룹 여자친구. 네. 네, 무대. 아, 자, 문제를 우리 소혜양이. 네. 우리 팽디가 문제를 잘 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6문제를 맞추면 실패고, 7문제를 맞추면 성공인데, 아, 윤성빈 선수 정답을 외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생각이 안 나셨나요? 아, 저희도 전화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네. 혹시 베라버니 만나셨나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네. 혹시 여자랑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아쉽습니다. 밑땡이 뭐예요? 네네네네네. 아~ 밑땡. 오. 남자한테 시크합니다. 네. 아, 아이고. 그럴 수 있죠. 포스가 있으시죠. 팽디가 전화하면 힘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힘이 나시나요? 팽디가 전화하면 힘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힘이 많이 나시나요? 아, 정말요? 그, 지금 평창에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또, 예, 또, 유명한, 뭐, 선수나, 뭐 유명하신 분, 또, 누구누구, 혹시 보셨나요? 아, 네네네. 탁구 선수. 네. 멀리서. 어느 정도 멀었길래 멀리서라고 해주셨나요? 아, 엄청나네요. 아, 엄청나네요. 네. 네. 개그감도 엄청나네요. 어디서 웃어야 될지 꼭 알려주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뭐, 팽디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뭐 응원의 메시지라도 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우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I love you. 네,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좀 짧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빅재미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좋은 일 하고 계신데 네. 아, 자, 소혜도 아, 우리 저기 아, 성함이 제가 성함을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네, 소혜도 지금
운영요원 우리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수고했다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평창올림픽 가셔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뭐 운영요원으로도 있어주시면서 안전 지켜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TV로 응원했지만 현장에서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와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혁수 씨 마지막 날이니까 프로 좀 혼자 날 같아 가지고 앞에 여기서 같이 인사를 그냥 하죠. 광고 전에 인사하죠. 광고 전에. 대본대로 하시면 돼요. 팽대하고 이렇게 조금만 일찍 보내 드릴 것 같아요. 부터 갈게요. 네. 광고 듣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혁수 씨. 네. 네, 아 이렇게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실패네요. 네, 아 팽디와 함께한 팽텐 오늘은 팽디를 조금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혁디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네. 너무 많이 웃어주셔서 네네. 제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네네. 그 웃음이 그렇게까지 나비 효과가 같다면 네. 너무나 예 기쁘죠 저는. 네, 지금 엄청 재밌었습니다. 얼굴과 지금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아니, 까지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뭘 해도 우리 소희 양이 사랑스러워서 네. 웃음이 나와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 우리 팽디 소희 씨 다음에 네. 뭐 또 다른 형태로 네. 또 여기서 봐도 되고요. 네. 제가 마구마구 마구 찾아올게요. 연기로도 또 꼭.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광고로 듣나요? 네. 자,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소위 끝인사 한번 하자. 네, 끝인사. 네. 여러분, 저 먼저 갈게요. 코코 자세요. 그리고 손상 꿈꾸세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 먼저 갈게. 아, 네. 여러분, 저 먼저 갈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숨상 끊고세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코코 혹시 캐리지로 가고요. 네. 클로징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네. 클로징. 멋있네. 노래 좀 깔아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앞에 거 뭐. 너 빼면 되니까. 응. 편집을 제가 또 다 알아서 하니까. 자, 돌아가겠습니다. 모을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일요일 팽텐까지 함께하면서 권혁세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조금 네 아쉬우면서도 뭔가 약간 기쁘면서도 아 권혁세태니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2주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정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워낙 제가 오래 함께했던 프로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베디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제가 계속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베디의 또 예, 멋진 목소리로 예,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첫 방이 기억납니다. 네 첫 방에 정말 네 진땀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네, 우리도 정들었는데 라고 채팅창에, 예, 뻔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제가, 베텐을 떠날 때 뭔가 이렇게 배반자라고 잘 되니까 나간다 이런 소리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언제든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드리겠다. 약간의 보답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뭔가 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네 우리 성재형님 바쁘실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예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베디가 돌아오고요. 제가 또 언젠가 좋은 소식을 갖고 제가 항상 그러지 않나요? 좋은 소식을 갖고 가장 먼저 찾아서 인사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 베텐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소식 잔뜩 가지고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3일 일요일 팽텐
2018년 2월 23일 신의 편집을 제가 하면서 번역되는 휴일 신의 편집 요거만 날짜가 틀려가지고 25일 아, 나, 거기 해야 되네요 첫 줄만 네.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팽팽까지 함께하면서 권혁수의 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클로징으로 딱 쓸게. 여기서 마무리 기쁘면서 아. 슬픈 이모티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이 점점 아, 이제 끝났다. 네. 일단 두 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 자세. 되게 하나 둘 셋 여러 장을 좀 찍었는데 어떤 분이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같이 해줘야지 다들 오늘 생방송에 지원도 나와주신다고 했어 저요? 당연하죠 저 그냥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래, 어른이 되고 너무 예뻐졌네. 딱 됐다. 집 가면서. 그치. 아, 보자고 생각했네. 아, 이걸. 아, 됐다. 어, 심폐소생술 쳤더니 됐네. 스웨터. 못 봤어. 안경? 몇 대? 몇? 6대 뭐 하네?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혹시 아, 형수는 안 이겼어요? 어, 이겼어요? 아, 지금 몇 대 되죠? 이겼어요. 아, 저 아직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1점 차인 거 같아. 이기고 있어요. 너 왜 사투리 써? 저요? 의상 사투리. 그래서 가장 힙한 의상 사투리 써야지. 어, 잠깐 근데 왜 안 잡히지? 의사? 니가 바꿔서 왜 이렇게 잘 잡혀? 아니, 소희가 얼굴 색깔이가지고. 귀여운 거. 학수 씨도 요 같이 있을게요. 네. 고양이. 뒤에 있지 뭐 뒤에 뒤에가 뭐 무슨 사진이에요? 이거? 벌칙 사진인데 아, 벌칙 사진. 엽사? 엽사 아니야 내가 오늘은 좀 봐줬어 하나 둘 셋 예쁘다 아 근데 엽사가 아니라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아 뒤에 그치? 아 이거 너무 편했어 너 얼굴 바꾸게 해봐 아 그래 얼굴 바꾸게 아, 하자 아. 얼바? 모자를 조금 올려야 될걸? 네, 올릴게요. 아니요, 저 벌칙 받아요. 오, 진짜 끝났다. 아, 2점 차네요, 2점 차. 6-4. 이기고. 좋다! 2점! 가자! 이겨줘야지. 금메달 딸 것 같은데, 컬링을. 지금 기세가 이길 수가 없어. 김윤호 선수, 안경 선배의 그 기를 이길 사람이 지금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 세 개? 네, 지금 기세로는. 이거 어딨냐? 검색. 아,
봐봐. 어, 됐다. 여기 앞머리. 네. 다 정면이에요. 잠깐만. 아니 차를 다 여기 한 번만 다시 해. 아, 소의 얼굴이 정면을 봐야 돼. 네. 진짜 미안한데 둘이 높이를 같이 해야 돼. 둘이 아. 높이를. 입을 너무 많이 벌리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하나 둘 아 둘 다 아우 나 둘 다 너무 별로야. 어떡해. 저게 뭐야. 아, 잠깐만 아, 네. 벌칙이다 벌칙 정말. 깔게요. 벌칙 벌칙 저 인사해줘. 아. 여러분 나중에 꼭 보세요. 아, 큰일 났어요. 안녕. 갈게요. 우와 이거 한번 먹어보자. 나 이거 먹어. 제유. 아 진짜 맛있죠 이거. 최고예요. 아, 또 멈췄구나. 녹차 맛은 처음 봤어. 아, 네. 너무 맛있어. 전 이거 화이트. 네. 곤약 한 잔에 화이트.